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드디어 무신일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3월 6일이고요. 드디어 이제 평일도 거의 지나갔네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제가 마이크도 샀고 그리고 캠도 준비를 해서 이제 조금씩 진정한 방송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인데요. 글씨가 조금 작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씨를 좀 키워봤습니다. 강의 파일 보실 때 화면에서 글씨가 너무 작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목소리도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예전에 핀마이크로 녹음을 했을 때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진 것 같아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보시면 오늘은 지금 무토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인공입니다. 네, 무토는 큰 산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 물상이고요. 지금 현재 김요일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육친을 먼저 적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 무토가 목과 토금수, 네, 이렇게 제가 큼직하게 옆에 적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옆에 있는 기토는 겁재이고요. 그리고 경금은 식상의 자리에 있는 식신입니다. 그리고 자수는 재성이죠. 이것은 정재라고 적고요. 예, 그리고 목기운은 관성입니다. 이게 정관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신금은 역시 식상의 자리에 있는 식신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오늘 이 묘월에 있는 신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묘한 에너지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지를 또 같이 적어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무토의 입장에서 적는 부분이라서 무토는 화의 기운을 빌려서 쓰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경자년은 이 무토 입장에서 적었을 때 이제 저희가 환경지에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 글자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의 자이기 때문에 절태양에서 태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묘월은 인묘진, 이 봄의 가운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인묘진의 묘는 바로 목욕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유술의 신이거든요. 오늘 무신일이에요. 신유술의 신은 사오미 때 가장 왕성해졌던 무가 이제부터 신유술에서 병사묘로 접어드는 부분이라 이때는 병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지를 지금 정리를 해보면 태지, 목욕지, 그리고 병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또 이제 흐름을 또 적을 수가 있죠. 흐름 같은 경우는 경자년 초입기이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권이 있고 그리고 김요일 초반이잖아요. 묘라는 것도 인에서 흐름이 있었던 것처럼 갑목이 먼저 10일 정도 흐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을목이 나머지 글자로 오게 됩니다. 총 30일 중에서 20일이고 아직 을목은 오지 않았고 저희는 갑목의 구간을 약 열흘 정도 보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월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을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을 보게 될 때, 무토와 기토 그리고 경금 이렇게 천간에서는 결코 편하지 않는 경쟁 상대들과 내가 보살펴 줘야 하는 글자들이 현재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가 고정해서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지 환경, 즉 지구의 환경들은 당연히 시간은 자시부터 해시까지 이렇게 흘러가고요. 쭉 변합니다. 밤에 수에서 아침이 되면 목으로 변할 것이고 그리고 낮 시간대는 이제 화로 팽창이 되겠죠. 그리고 오후가 이제 넘어가면서 금기운으로 수렴이 될 것이고 해가 지면서 바로 수기운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건 공통적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또이 지지 부분에서는 무토가 태지, 목욕지, 병지 이렇게 제가 적은 글자대로 오늘은 그다지 무토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리한 날은 아니겠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음미를 하시면 되세요. 이게 자, 묘, 신이라고 나온 것들은 머리를 쓰기보다는 몸을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고,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봤을 때 오늘은 악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느낌대로 일하게 되는 충동적인 성향이 오늘 세질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옆 나라, 이웃 나라, 그리고 아주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까지 아울러서 이 날의 기운으로 제가 또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신조대로, 신념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충동적으로 그냥 찍는 것처럼 일 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오늘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짝 긴장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과 악 중에서 악이 이기는 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큰일이 아니라면 바깥 외출을 하지 않은 것이 좋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본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더 많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깔고 이제부터 갑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체 띠가 아닙니다. 띠가 아니라 일간이라고 해서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를 저희가 일간이라고 해요. 바로 나를 뜻하는 글자죠. 10가지 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글자들이 있고 요즘은 무료 만세력 어플이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삼성 핸드폰에서는 하늘도마뱀 만세력, 그리고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무료 만세력 어플을 찾아보시면 거기서 본인의 일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력, 음력 다 구분해서 넣을 수가 있고, 조금만 관심 기울이시면 22개의 한자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찾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심한 날은 어떤 분들 문자로 계속 주세요. 이제 본인의 일간을 뭘로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걸 이제 문자나 전화로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답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엔 답을 다 드렸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갑목부터 시작을 할게요. 갑자일주라든가 갑신일주라든가 갑인일주라든가 갑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 갑목일간이라고 부르고요. 갑목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위치한 일간들이거든요. 이게 목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오늘 재성이, 그것도 이제 편재가 들어온 부분이죠.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절지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들어온 육친에 해당하는 운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으로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성과 이별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어요. 오늘 말조심이라든가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혹은 예전부터 이별 수순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그냥 이별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이별이 가볍게 되지는 않겠죠. 기존부터 징조가 있었던 분들은 오늘 이별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수입의 방향이 오늘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수입이라고 한다는 것은 들어오는 돈이죠. 들어오는 돈이 기존에 A 회사에서 계속 내가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B라는 회사로 수입의 방향 자체가 바뀔 수가 있고,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이걸 그만두고 다른 장사로 전향을 해서 수입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대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갑목일간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일이 오늘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정재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아까 갑목일간 분들과는 반대로 여자친구가 생길 수가 있는 운이고요. 그리고 금전이 그동안 막혔던 분들, 막막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활로가 생깁니다. 좋은 거죠. 음양이 반대라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막혔던 활로가 뚫힐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의 일이
굉장히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또 날이 될 수가 있고, 자기의 어떤 재능, 또 직업적인 부분에서 한계점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하루가 되겠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병화분들 오늘 좀 힘을 내셔야 될것 같고요. 일이 끊길 수도 있어요. 직업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지금 하는 일이 버겁거나 아니면 일을 잘하고 싶어도 도저히 일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상관이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오늘 썸을 탄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을 이제 실제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분들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고요. 또 이제 싱글분들 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이미 하셔서 자식을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제분들, 자식분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뭔가 다른 일로 해당 일을 둘러댈 수도 있고, 거짓말이란 것은 나쁜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좋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여행을 가기 위해서 둘러댄다거나 또는 이제 용돈을 벌어서, 용돈을 모아서 어머니의 병원비에 보태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또할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진 마시고, 사람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운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오늘 이 신유술의 신이 바로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무토분들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환자죠. 그래서 돌봐야 합니다. 오늘 돌보셔야 되는 운이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주변인들을 내가 돌봐주지만 또 신경을 써줘야 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연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죠. 내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들이. 아파서 또 내가 그런 환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일에 치여서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걸 수도 있거든요.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혹은 지금 거의 뭐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직장을 나와야 한단 말이죠.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부토분들이 도와줘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 지금 보시면 신일이잖아요. 이건 목욕지에 놓이게 되는 날이게 되겠습니다. 가족이라던가 주변 사람들, 친구나 지인 다 해당이 되고요. 이분들이 어떤 몰래 하고 있는 행동을 기토일관분들에게 들키시게 되거나 아니면 솔직하지 못한 말이나 태도를 취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감춘다는 거죠. 요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기토분들이. 기토분들이 또 촉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아니다 싶으면 그걸 빨리 간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직관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편인이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환경지론 지금 보시면 신일이죠. 이건 이제 걸록지에 놓였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중요한 일 처리를 오늘 하게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어려운 거죠. 나만이 할수 있는 거. 되도록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일을 오늘 경금분들께서 하시게 될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이일 처리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정당한 보수와 그리고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시기 때문에 뿌듯하실 거고요. 이런 날이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네, 긍정적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금을 볼게요. 신금분들 같은 경우는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원숭이 신이라는 이 날짜가 바로 제왕지에 놓이게 되는 날이거든요. 강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밀어붙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일방적인 이런 아집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신에게도 좋지 않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주변과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를 조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 같은 경우는요, 임술관분들은 지금 관성이 들어왔잖아요. 이건 이제 편관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구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구설이란 건 주변 사람들의 말이죠. 이게 소문이 왜곡돼서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의 과거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데, 오늘따라 뭔가 소문에 소문에 꼬리를 물고 이런 구설들이 튀어나와서 임수일관분들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밖에서 접근하는 기운들 자체가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탁합니다. 또 아픈 거, 질병, 그리고 이제 물건에 대한 보안, 자료에 대한 보안, 컴퓨터 업무 하시는 분들 특히 보안에 신경 쓰셔야 되시고요. 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 사람 대 사람, 면대면 하시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세요. 내 옆에서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요. 오늘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설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니는 것들 상당히 오늘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시고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단둘이 하시는 것이 좋아요. 어떠한 일이 분명히 만들어져서 자기 귀에 들어오게 될수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게 신이 죽을 사자,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이 죽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육체적인 그 체력이라 그러죠. 오늘 체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당히 컨디션 자체가 저조한 날이기 때문에 뭐 영양제를 드신다거나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무기력하고 뭐 일도 안 되고 그냥 촥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어디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그래서 일이 잘안 되는 거죠. 집중력도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고 집안에만 또 이렇게 갇혀 있게 되면은 개수분들은 오늘 상당히 우울해질 수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더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들으면 식사를 하시고 요즘 마스크 꼭 하셔야 되니까 마스크 한 상태에서 약간 바람을 좀 쐬러 밖에 나가보세요. 사람 많은 곳 말고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에 나가서 잠깐 좀 바람을 쐬보신다거나 아니면 베란다라도 나가서 자연의 바람을 좀 쓰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또 개수일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운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상담 신청하시거나 강의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유튜브 아래쪽에 누르는 거 있거든요. 그거 눌러보시면 쫙 뭐가 나옵니다. 거기서 상담 신청, 가로 필독이라고 하는 링크를 꼭 페이지 건너가서 읽어보신 다음에 찬찬히 제가 어떤 방송을 하는지, 어떤 상담을 하는 사람인지를 가늠하신 다음에 저에게 읽어보았다고, 예약하고 싶다고 이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제가 전화통화 드립니다. 드리고 이제 잡아드리고 있고요.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꼭 기본적인 상황 꼭 봐주시고 저한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제가 다음 주 중이나 주말에 실시간 방송 열게 될것 같아요. 그때 또 한번 놀러 오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